바꾸는 백일. 백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. 백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. 나를 바꾸는 백일 48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의 화두는 중용입니다. 욕심을 그칠 줄 모르면 욕심하던 바를 잃게 되고,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까지 잃게 된다. 사마천의 얘기입니다. 소금 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짠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. 간을 안 하자니 싱겁고, 많이 넣으면 너무 짜니 간을 맞추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. 음식의 간처럼 우리의 마음도 중도를 지켜야 합니다.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용의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.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지나치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, 들어 마시고 내쉬고. 중용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의미가 있습니다. 마치 저울의 추가 양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추가 중심을 잡기에 그 움직임이 균형 있게 가능한 이치와 같죠.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걱정이나 티 없이 오로지 평온한 것, 이것이 더없는 기꺼움이다. 담마바다에 담긴 부처님 말씀입니다.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.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나의 마음의 거울은, 나의 마음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? 중용은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상태를 명확히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. 중용이 바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알아차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아픔도 희망도 싫고 좋음도 모두 주인공인 내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요. 어느 한쪽에 치우쳐 그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흘러가는 감정을 바라보는 중용의 태도가 중요합니다. 파도가 치듯 상황과 감정은 늘 들고 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. 그 파도를 바라보는 힘, 그것이 바로 중용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마음의 중심에 힘을 주고 상황과 감정이 오고 감을, 저울에 추가되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시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네, 나를 바꾸는 100일 수행 마치겠습니다.